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식의 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슈퍼컴퓨터가 어떤 것이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최신 컴퓨터 기술의 집약체인, 컴퓨터 기술의 정점에 있는 슈퍼컴퓨터, 얘네들은 과연 누가 만들고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얼만큼의 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고! 영상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슈퍼컴퓨터의 구조를 아주 간단히만 다시 살펴보게 되자면은, 하나의 랙이라고 불리는 거 안에는 여러 개의 계산 노드들이 있고, 각 계산 노드들은 저전력 CPU 한 50에서 100코어 정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제온파이, FPGA 같은 그래픽카드 가속기가 여러 개가 붙어 있고요. 뭐 256에서 512GB 정도 하는 고성능 차세대 메모리들도 붙어 있고요. 여기 이제 100GB 정도 하는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계산 노드들의 통신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스위치가 있겠고, 하나의 랙에 계산 노드들의 결과를 임시로 보관하는 IO 노드가 하나에서 두세 개 정도 붙어 있고요. 물론 IO 노드도 다수의 저장 장치들과 뭐 CPU, 뭐 고성능 메모리도 붙어 있죠. 임시 창고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랙이 몇십, 몇백 개가 있고, 왼쪽에는 그 랙끼리들의 통신을 담당하는 계산 네트워크, 그리고 오른쪽에는 각 랙에 있는 IO 노드들을 연결하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토리지 노드들이 분산이 되어가지고 이 스위치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겠죠. 각 스토리지 노드들은 몇백 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잘 보관할 수 있는 하드와 SSD와 그리고 램들이 잘 계층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노드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분산 파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를 보관하는 스토리지 메타데이터 노드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하나의 슈퍼컴퓨터를 과연 누가 만들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슈퍼컴퓨터는 모든 컴퓨터 최신 기술의 집약체, 꽃 그 자체입니다. 보통은 하나의 단체, 연구실, 뭐 기관 혹은 회사가 모든 컴퓨터 기술의 최고에 있다, 그건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컴퓨터의 기술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그 하나의 기술마다에는 대학교의 큰 연구실 혹은 회사의 연구실 하나가 붙어서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럼 하나의 대학교를 살펴보자고요. 컴퓨터공학과에는 몇 개의 연구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뭐 데이터 모델링 연구실, 뭐 머신러닝 연구실, 뭐 분산 시스템 연구실, 뭐 메모리 구조 연구실, 각 분야에 대해서 최신 트렌드를 가장 빨리 따라가야 되는 연구실들이죠. 각각의 연구실에는 지도교수님과 석사에서 박사급 연구원이 5명에서 많으면 20명까지 연구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이 슈퍼컴퓨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30개가 넘는 연구실들이 뭉쳐서 해도 사실 부족합니다. 이 30개가 넘는 연구실에서 이 슈퍼컴퓨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연구 인력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뭐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는 뭐 하나의 연구실이 돈을 여기저기서 잘 끌어올 수가 있겠지만은 한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은 정부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돈을 대줘야 하고, 계산 노드에 들어가는 저전력 CPU나 고성능 메모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기업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기업들이 이 일반인들에게는 팔지 않는 그런 하이엔드 제품들의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이 슈퍼컴퓨터의 목적에 맞게 특화된 제품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정부, 학교, 연구기관, 기업들이 하나의 슈퍼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다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슈퍼컴퓨터를 남의 나라에서 그냥 사오지 않는 이상 이 슈퍼컴퓨터의 일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 노드부터 논문이 대략 몇 개가 쓰여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계산 노드가 있고 CPU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운영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운영체제는 유저의 편의를 위해서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슈퍼컴퓨터는 일반적인 동작이 많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 운영체제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은 최고의 속도를 내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 계산 노드 하나에서 필요한 기능만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가벼운 경량 OS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량 OS를 연구를 하는 데는 대학교 연구실 하나가 맡아서 해야 돼요. 일단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서 경량 OS를 만들어야 되죠. 이것만 해도 논문 몇 편 몇십 편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OS의 수많은 기능 중에 하나만 발전을 시켜도 논문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논문 여러 편을 모아가지고 잘 합쳐가지고 하나의 잘
잘 만들어진 경량 OS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상의 GPU를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래픽카드와 뭐 제온파이, FPGA, 뭐 ASIC 보드들이 똑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임무를 수행시키는 언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특정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 또한 아주 어려운 일이죠. 연구실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언어들을 컴파일하는 컴파일러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요. 이것도 연구실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벌써 OS 개발, 컴파일러 개발 나왔죠? 그리고 여기 가속기들과 PCI 스위치 등을 통하여서 네트워크 위로 잘 분산시켜서 나누어주고 통신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도 논문 몇 개 몇십 편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담당 연구실 하나가 또 추가가 됩니다. 또 여기에 차세대 메모리가 들어갈 텐데 이거 누가 개발하고 제공합니까? 하나의 회사가 맡아가지고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죠. 또 이 메모리가 데이터를 받는 패턴은 일반 램과 다릅니다. CPU 하나, GPU 하나가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데이터가 오는 패턴이랑 CPU 하나, GPU 가속기 여러 대가 있을 때 데이터가 오는 패턴은 아주 다르죠. 슈퍼컴퓨터가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성격에 최적화가 되어서 데이터 관리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구실 하나가 추가, 논문 수십 편 나오겠죠? 또 계산노드 여러 대의 통신을 책임지는 스위치에서 여러 계산노드들의 요청을 빠르게 받고 IO노드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잘 설계해야겠죠? 연구실 하나 투입됩니다. 또 IO노드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수십 개의 계산노드의 계산 결과가 스위치를 통해서 IO노드로 전해지는 요청들의 패턴이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겠죠? 슈퍼컴퓨터만의 단시간에 버스트하게 들어오는 요청들을 잘 처리해줘야 합니다. 논문 몇 개 나오겠죠? 연구실 하나 들어갑니다. 또 여기 내부적으로 SSD들이 있는데 이거 제조회사 하나 있어야겠죠? 물론 시장에 있는 SSD를 살 수도 있는데 일반 목적의 SSD니까 응용에 맞게 바꾸어야 할지도 몰라요. 또 랙들 여러 개에서 나오는 통신을 잘 도와주는 네트워크 스위치, 여기서 논문 몇 개 나옵니다. 연구실 하나 들어가죠. 또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산되어 있는 스토리지 노드들, 물론 슈퍼컴퓨터를 위한 분산 파일 시스템이 많이 있지만은 바꿀 일이 꼭 생기게 됩니다. 그럼 분산 파일 시스템 연구실 하나 들어가야죠. 메타데이터 서버까지 동시에 잘 관리하는 파일 시스템을 포함하여서 논문 수십 장 나옵니다. 여기까지 정말 보수적으로만 간단히 집어봤습니다. 물론 실제로 개발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연구실이 세부적으로 자신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나누어지게 되고 훨씬 더 많은 논문이 다양한 곳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최신 기술을 하나로 잘 돌아가게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연구실들이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너네 요청 어떤 방식으로 줄 거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받을 거냐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수십 개의 학교, 수십 개의 연구실들이 2,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슈퍼컴퓨터의 뼈대를 만들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겠죠? 이제 이 슈퍼컴퓨터 위에서 돌려야 할 응용 프로그램이 남아 있습니다. 단백질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단백질 분석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이미 만들어진 슈퍼컴퓨터의 뼈대를 어떻게 잘 이용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 많은 노드들의 인풋들을 나누어 주고 결과가 스토리지 노드에 들어가면은 이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 이 응용 소프트웨어만 해도 연구실 몇 개, 논문 수십 장은 나오겠죠. 또 비슷하게 슈퍼컴퓨터가 날씨를 예측을 한다고 해도 그 기상을 예측한 데이터를 어떻게 이 슈퍼컴퓨터로 넣을지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데이터가 있다면은 어떤 형식으로 나누어 주고 어떤 형식으로 아웃풋이 나오고 그거를 어떻게 분석해서 사람이 읽기 좋은 데이터로 보여져야 되는지 연구실 열어 들어갑니다.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도 어렵지만은 그 최신 기술이 집약된 각각의 파트들을 합치기도 더욱 어렵죠. 또 그 잘 만들어진 시스템 위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도 역시 어렵고요. 하나의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력이 필요한지 짐작이 좀 되시나요? 그러면은 돈 계산을 간단히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 50개의 연구실이 하나의 슈퍼컴퓨터를 위해서 참여를 할 겁니다. 각각의 연구실에 연구원이 1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500명의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뭐 한 달에 200만원씩 준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5년짜리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일단 인건비만 60억 날라갑니다. 장비값을 보자면은 뭐 예를 들어 하나의 계산 노드에 테슬라 6개가 들어가요. 하나에 1200만원이니까 하나의 계산 노드당 7200만원이겠죠. CPU를 예를 들어 보자면은 현재 오크리지 슈퍼컴퓨터에서 쓰는 CPU IBM 파워 9 22C의 가격은 현재 550만원이네요 그리고 하나의 계산 노드에 들어가는 512GB의 차세대 메모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16GB에 8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512를 구성하려면은 노드당 32개, 하나의 랙에 계산 노드가 한 16개가 있고 랙이 24개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물론 탑 300, 200 안에 들어가려면은 훨씬 더 많아야겠지만요. 그러면은 가속기 값이 270억, 약 21억, 랙이 24개 하면은 뭐 100억, 그리고 여기 SSD랑 스위치
스위치 값도 있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 왜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숫자가 크니까 감도 안 와요. 여기까지만 해도 한 뭐 50-60% 한 것 같은데 400억이 벌써 나왔어요. 그럼 구글에 한번 쳐보죠. 기상청은 슈퍼컴퓨터 하나를 900억 정도에 샀다고 하네요. 뭐 저희가 계산한 400억에 연구원들의 스트레스 비용을 또 돈으로 하면은 약 뭐 3200억 정도 하니까 뭐 900억 정도면 뭐 싸게 잘 산 것 같기도 하고, 뭐 짜왕이 한 봉지에 뭐 40억이니까 뭐 멀티팩 한 5개 정도. 아무튼 슈퍼컴퓨터를 만들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걸 돌리려면은 또 돈이 들어가죠. 그 큰 슈퍼컴퓨터를 놓을 장소도 있어야 되고, 전력 소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슈퍼컴퓨터는 전력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한 기관에서 슈퍼컴퓨터의 탑 500을 뽑는데, 슈퍼컴퓨터의 세계 랭킹을 매길 때 항상 전력을 표시를 하고 있고, 슈퍼컴퓨터의 랭킹과 같이 그린 500이라고 하는 또 다른 순위표가 있어요. 얼마나 파워를 적게 소모하고 계산을 잘 하냐 이거죠. 탑 500 랭킹을 보면은 1위가 뭐 10메가와트, 2위가 뭐 7메가와트, 뭐 4위가 18메가와트를 소모하네요. 언제부턴가 탑 500에서 20메가와트 위에 슈퍼컴퓨터는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기 시작했어요. 이 전력을 많이 소모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20메가와트를 넘게 되면은 중소도시가 쓰는 전력량이랑 맞먹을 텐데, 이거 완전 전력을 많이 쓰는 물량전 구도로 가버리니까 지구가 아프다는 거죠. 뭐 슈퍼컴퓨터 5호기 같은 경우에는 소비전력이 5.2메가와트라고 하네요. 이거의 전기세가 연간 45억에 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쿨링을 하는데 물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 물의 양이 뭐 1237만 리터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슈퍼컴퓨터의 코어 수가 57만 개 막 이런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코어가 나오는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갑자기 막 숫자가 나오니까 머리가 살짝 아팠는데, 이걸 담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슈퍼컴퓨터는 컴퓨터계의 꽃이다. 그리고 하나의 슈퍼컴퓨터를 독자 개발을 하려면은 수십 개의 연구실과 그리고 논문도 몇백 장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5년 혹은 더욱 오랜 시간 연구를 해야 슈퍼컴퓨터가 하나가 나온다 입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데는 또 다른 수고가 들고요. 그래서 이전 영상과 이번 영상을 합쳐가지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이 슈퍼컴퓨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 그냥 빠른 컴퓨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 이게 계산노드와 IO노드가 스위치를 통해서 렉을 이루고, 그 렉이 여러 개 있고 또 파일 저장되는 스토리지 노드가 있고 뭐 그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많은 돈과 인력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만 잘 전달이 되는 것에 이 영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